맹꽁이의 뿌리찾는, 친구가. 자, 다시 81회. 와. 지난번에 중간 정리를 또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시작합니다. 뭐, 많이들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간단한 것을 맨날 이렇게 하나. 어쩔 수, 기초를 다지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지겨우셔도, 하고, 지겨우신 분들은 좀쭉 지나다가 중간 정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 일을 할때 또, 그때 공부할 때뭐 봐도 될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기초를 잡다가 했는데 기초가 원래부터 지겹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갑시다. 오늘도 또 단어 하나 지겹지만 하나 또 배우러 가겠습니다. 출발! 냉공냉이요. 가자, 공이랑. 자, 오늘 배울 글자는 돼지 시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기르던 사육하던 살이 오른 돼지를, 모르겠어요. 살이 오른 돼지랑 살이 빠진 돼지가 이렇게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응? 이 옆으로 좀 퍼져서 그런지 살이 오른 돼지를 본뜬 한자라는 거야. 글자가 뚱뚱해 보이잖아. 아, 그지? 참, 말이 더 재밌어,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돼지 이렇게 뼈, 이렇게 촤, 이게 발라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예를 들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거 돼지를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렇게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거의 사용 안 하죠, 이거. 네, 그래도 또 우리 기분 부수니까 또 배워서 나갑니다. 이거 네. 시인을 어떻게 중국어로 발음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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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자, 그럼 오늘은 시를 배우러 갑니다. 간다. 랑번시 투. 랑번스투. 이리 때가 랑번 시투 랑 이리 뻔 달리다 시 돼지 투 포위를 돌파하다. 이게 사자성어인데 이리 때가 달리고 돼지가 여기저기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고 날뛴다 이런 그러니까 막 그냥 뜻입니다. 갑자기 막 그냥 이리저리 도망가는 근데 모습을 이게 표현하는 그 거구만. 정신이 없어서 사처에 막 그냥 하고 날뛰고 하고 날뛰다 보면 막 이것저것 파괴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랑번시투 랑번스투. 랑번시투 랑번스투. 랑번시투 랑번스투. 이건 랑번시투는 아무튼 정신없이 도망갈 때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게 관련된 거 우리 구절을 한번 보러 갑시다. 听到警笛声, 도토们立即狼奔驶出. 팅다오 징디 샹 투투 먼 리지 랑번스투. 听到, 들었다. 警笛声, 경찰차의 그 사이렌 소리. 도토们, 도박하는 사람들. 뭐 도박꾼들이 해야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 리즈 당장 랑奔시투 이리 때가 달리고 돼지가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듯이 이 도박꾼들이 막 여기저기 사체에 막 도망가려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는 여기저기로 막 도망갔다는 거지, 거야. 그렇지 그냥 정신 이제 정신없이. 방향도 못 잡는 게 그냥 일단 확 여기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그냥 도박꾼들이 그냥 도박하다가 그냥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그냥 뭐 겁이 나는 거지, 그냥. 그치, 우리 TV나 뭐 영화 볼 때면은, 경찰이야! 다들 꼼짝만 해! 하면은 도박장에 갔을 때, 그럼 그때 진짜 꼼짝 안 하고 있겠어요? 정신도 다들 막 들고 뛰잖아. 꼼짝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처럼. 그런 상황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听到警笛声, 도토们, 立即狼奔驶出. 팅다오 징디샹 투투먼 리지 랑번스투. 听到警笛声, 도토们, 立即狼奔驶出. 팅다오 징디샹 투투먼 리지 랑번스투.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문장도 길고. 이 단어 자체도 또 자주 안 써요.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사자성어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전에 어디에 많이 쓰인다면은 뭐 전쟁 시기에 이제 적군이나 뭐 비석이나 그 토비들,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도망갈 때에
막 마구 이리저리 날뛰면서 파괴한다 이런 네, 너무들 뜻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이거는 슬쩍 그냥 도수 그냥 하나 배우는 거로. 계직 그래서 오늘 쓰던. 예제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많이 사용, 뭐 예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오늘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평소에 거의 사용 안 되는 글자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럼 두 번만 더 해주세요. 팅다오징 리성 두툼은 리지 랑번 시투. 팅다오징 디샹 두툼은 리지 랑번 수투. 팅다오징 디성 두툼은 리지 랑번 시투. 팅다오 징디샹 두툼한 리지 랑번 수투. 자, 오늘도 이렇게 단어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또 재미있는 또 중국 공부를 할수 있는 토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초는 중요합니다. 그냥 나가기 잊기, 얻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